이어서 부산에서 전해드립니다. 내가 사는 곳을 제외하곤 전국 어디든 기부할 수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가 올해부터 시행됩니다. 기부액의 30%까지는 선물로 받을 수 있어 기부자들을 붙잡기 위한 이색 답례품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조진욱 기자입니다. 13시간 푹 고운 육수부터 삶은 돼지고기까지 담으니 부산의 대표 음식 돼지국밥 세트가 완성됩니다. 이 국밥 세트는 부산 기장군에 기부하면 받을 수 있는 답례품 중 하나인데요. 최대 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되면서 부산을 상징하는 음식으로 기부를 유도하는 겁니다. 거주지 빼곤 어디든 기부할 수 있어 시군마다 답례품 경쟁이 뜨겁습니다. 온천이 유명한 동래구는 온천수 관련 상품을 내놨고 강서구는 대저 토마토를 답례품으로 선정했습니다. 경남의 이색체험권도 눈길을 끕니다. 창녕구는 우포늪 따오기 방사 참관권을, 의령구는 고향의 벌초를 대신해준다는 답례를 내놓았습니다. 향토 음식을 전 국민께 알림과 동시에 저희 역시 마찬가지로 새로운 판로 개척을 위해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해서. 기부금은 모두 지자체 기금으로 편성돼 주민복지와 지역문화예술사업 등에 쓰입니다. 소멸 위기를 겪는 중소시군들은 확실한 세수 확보를 위해 유치에 더 적극적입니다. 다만 일회성에 그치지 않는 장기적인 유치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부산만의 특색을 가진 상품을 개발해서 그걸 점점 관심을 더 이끌어내가지고 관계 인구를 더 증가시켜가지고 장기적으로는 좀 더 많은 고액 기부도 이끌어내고 해서. 고향사랑 기부제가 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을 살리기 위한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KNN 조준욱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편사옥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